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라.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첫째,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둘째,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셋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종에 대해서, 이런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으로 시작하여 겸손으로 마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에 기부술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항상 우리가 복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원고를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도원이라는 그 아침 편지인가, 이 고도원이라는 분이 김대중 정권 때 그 연설문을 써준 분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기록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죠. 이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쓰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2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했는데 길이 막 헷갈리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두 곳으로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아차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한참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비슷비슷한데 전혀 다른 행성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1절 가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 거담이 찍으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육신의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죽음을 앞두는 시점은 매우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쓰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권세 누리려고 그러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 간극이 생기면은 그걸 풀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미움, 시기, 다툼, 질투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왜 내 마음을 빼앗깁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다. 그러면 마귀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붙잡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자식에 대한 어떤 서운함, 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또 때로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도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을 이제는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100% 성령에게 지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주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놓치면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과 5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즉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금강둔치를 걸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푯말 붙여놨더라고요. 증언사님. 예,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치워야죠. 아, 전 생각 같아서는 그 금강 그 저기 뭐입니까? 그 금강에 보니까 그 막 쓰레기가 물에 있더라고. 들어가서 막 건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 막 절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이 청소한다는 것이 바꿔 말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환경 파괴하라는 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누가 함께 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누구한테로 가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막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로 5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까? 자,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의문에 대해서 친히 대답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거답이 찍으세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죠? 본. 틀이라는 얘기거든요. 야,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종을 만들 때도 어떤 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틀 안에다가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은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습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본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런 헌신이 옳다고 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주와 선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인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 닦아주는 종이 종들 가운데도 가장 아래 등급에 있는 하인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겸손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겸손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깨 펴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가족이, 새가족. 예. 이러면 집에서도 왕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손자, 손녀들 아니에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틀린다고 해도, 아이고, 안 다쳤냐? 이렇게 묻지. 세상에 그렇겠네. 이런 부모 없거든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들은 그냥 막 지내도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겸손을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돌려야 됩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즉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쫙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들, 흔히 말하는 루저들이라는 거예요. 루저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자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는 여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가는 목사예요. 참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겠어요. 어느 순간 영적 화인을 맞아버리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나 목회 잘하고 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종합검진 받죠? 우리 육신이 건강한가를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영적인 종합검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가롯 유다가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듯이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밖에 나가서요, 절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욕하지 마세요. 뭐 목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나가셔서 절대 내 가족에 대한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강경제일교회 목사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강경제일교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강경제일교회 출신들 모이세요 할 거예요. 예수님이 반장이 되실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칭찬해 주세요. 사람이요, 칭찬할 게 없을 것 같아도 찾으면 칭찬거리가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것만 맨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신랑이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는다고 맨날 그거 탓하지 말고 잘하는 거 자꾸 얘기하면요, 염치가 없어서 알아서 양말 갖다가 잘 논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한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면 서로 그냥 못 죽어서 그냥 막 그러고 말이죠.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은 뭘 통해 알 수 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족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서로 서로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경이 살만한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장 복된 성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